이번에는 뽀아제의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R이고 아주 긴 원관에서 완전 발달 유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차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유체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주 긴 원관에 압력차 델타 P 주어졌을 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배 방정식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유체각 1에서 속도 분포를 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배 방정식을 위해서 사용하여 속도 분포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과정은 항상 하는 것이고요. 정상 유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동은 축대칭이다. 축대칭이란 말은 축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속도 분포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세타 방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고 R, Z, Z 좌표 중 R과 Z 좌표, R, Z 좌표만 필요하고 세타 방향으로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속도 중에 VR과 VZ만 필요하고 VZ는 처음부터 0이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V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정을 한 평행 유동, 즉 유동은 이렇게만 흐른다, 평행하게만 흐른다. 또는 완전 발달 유동, 우리 유체각 스페어 관의 입구 말고 하안참 관 중간에서는 완전 발달 유동,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러면은 VZ만 존재하고 VR도 0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 방향의 압력 기울기는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1분의. 중력은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 분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배 방정식, 원통 좌표계에서 이와 같은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역시 가정에 의해서 정상 상태니까 지우고, 가정 3, 세타 방향으로 축대칭 전부 없죠. 세타 나오는 거나 V세타 나오는 거다 지우면 됩니다. 세타나 V세타가 포함된 거다 지우고. 그다음에 가정 4에 의해서 축 VR이 0, 평행유동, 유동은 이렇게만 흐른다 라는 가정에서 적용하고 나면 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식에서 우리는 중력도 무시해서 해석을 합니다. 속도 분포고 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화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VZ는 VZ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는 이렇게 가정해도 가정하면 VR이라는 그 0으로 구할 수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VR이 0이라는 것에서부터, 즉 평행유동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연속방정식을 단순화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라운드 VZ, 라운드 Z 나오는 것을 지우면 우리는 남는 부분은 이 부분만 남게 되겠고, 경계 조건은 R 이꼴 0일 때 DVZ, DR은 0, R 이꼴 R일 때 VZ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에서 대칭일 때 우리가 DVZ, DR이 0이 되겠습니다. 속도 분포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일 때 기울기가 0. 또는 나중에 이게 잘요 개념을 모르겠으면 나중에 속도 분포를 구할 때 중심에서의 속도가 유한하다, 이런 조건을 해도 문제가 R 이꼴 0에서 속도 유한하다, 크기를 일정한 어떤 크기를 가진다, 이런 조건을 해도 문제를 풀 수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적분하면 바로 이렇게 적분해서 속도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되겠고, 또는 어떤 책에 따라서 Z축 대신에 X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유동을 우리는 뽀아제이유 원관에서의 압력 차이에 의한 유동을 우리는 뽀아제이유 유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속도 분포가 알려지면 속도 분포로도 나머지 많은 것을 알수 있다고 했죠. R 이꼴 0일 때 속도가 최대. 유량은 VZ EφRdR.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대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A분의 Q, πr제곱분의 Q. 따라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 평균 속도와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 최대 속도 사이에는 2분의 Vmax.
앞에서 평면포와 제2유동에서는 3분의 2였죠. 3분의 2 V는 3분의 2 U max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걸 속도 분포를 무차원처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무차원 포물선이죠. 무차원 Vmax로 나누면 이렇게 5의 39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속도 분포를 구하면은 우리는 부로계식 A의 12를 이용하여 전단응력 tau RZ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tau RZ는 이렇게 되는데 1차원 유동이 해보면 결국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R dp dz. 따라서 전단응력 100에서 최대가 되고요. 100에서의 전단응력을 tau W라면 tau W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도 분포는 사실은 유체각 1, 유체각 1에서 지배방진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운동량 모멘텀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우리가 유한 검사 체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해서 속도를 분포를 구하고 거기서 최대 유량, 그 다음 유량과 속도 관계, 하겐포와 제이유 관계식 뭐 있죠. 그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전단응력 등등 여러 가지를 상세한 여기서는 구하는 과정만 새로 지배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유량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오히려 유체의 각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으로 보아 제이유 유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판인 경우는 평판 압력차 평판 보아 제이유 유동, 그 다음에 원관일 때가 우리가 압력차를 줬을 때 진짜 보아제의 유동이 되고, 평판일 때는 요거 이렇게 움직일 때 쿠에케 유동, 요거 두 개 합한 거,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